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490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독은 21번 시편 95편입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라.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통성으로 자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은 정원의 목자의 공간 안에서 저희 만민의 성들을 보내기 도와주시었다가 거룩과 복된 주의 날 아버지의 거룩한 제단에 찾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세상을 살아오면서 합하지 못한 것들 싸우면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써주시어서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귀한 제단 귀한 목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공간의 성결의 복음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 영의 흐름을 타고 운영을 향해 세로세로 심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국 세르살렘 아버지 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중요한 귀한 목자 성령 감동하게 동 충만 없이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시어서 어쨌든 영으로 운영으로 걸어 온전한 승결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과 감동의 시간으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을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주현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관해 주시고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안식일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오늘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지 못하였고 또한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는 자였더니 이제 사랑하는 목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그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을 이루어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밝히 밝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보석 같은 아버지 말씀들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귀한 보석을 우리가 소유하듯이 아버지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정녕 온전한 마음 보석 같은 마음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목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불같은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한마음 한마음들을 아버지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님 아버지 더 놀라우신 권능들로 이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의 기운, 성령의 기운, 충만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바 그 모든 뜻과 섭리들을 마음껏 펼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목자님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국 전세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 디시 오케스트라 연주 아버지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사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도 감동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니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장이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관이 시연주 후에 당연히 천국 48번째 새 예루살렘 6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 말이 퍼지네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네.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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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네. 울려 울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태국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CCN 시청자 여러분, 천국 4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새 예루살렘 12 기초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섯째 기초석인 홍보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곱째 황옥과 여덟째 노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반짝이는 보석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야, 이거 값이 얼마나 할까? 갖고 싶다. 반지나 목걸이로 만들어 차면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열두 기초석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보석을 보아도 영을 생각하게 될 줄 압니다. 홍보석처럼 붉은 빛이 나는 보석을 보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생명 다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떠오르지요. 남보석처럼 짙푸른 빛을 띤 이 보석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는 고든 마음을 지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떠오르고요. 또한 녹보석처럼 선명한 초록빛의 보석을 보면 죽음은 죽으리라는 의로운 마음과 선한 지혜로서 자기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가 떠오를 것입니다. 영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이처럼 이 땅의 보석을 보아도 영을 생각하게 하지요.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짧은 시간에 버려 나갔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벗고 나니 이 세상의 아무리 값진 보석이라도 돌과 같이 여기는 마음이 되었지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의 보석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정, 크리스탈은 맑고 투명하며 빛을 비추면 찬란한 빛이 반사되죠.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천국이 생각나고 마음이 산뜻해집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보석을 보실 때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영으로 생각하고 천국을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온영으로 성큼 다가오시며 새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일곱 번째 기초석은 황옥입니다. 한글로는 황옥으로 번역됐지만 영어로는 크리솔라이트, 귀감람석이지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리브빛을 내는 올리핀 감람석도 여기에 해당하는 보석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보석은 이 땅의 보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훨씬 찬란한 빛을 발하지요. 따라서 자료 화면의 보석과 실제 천국의 보석은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단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자신이 영 안으로 보았던 천국의 보석들과 가장 닮은 보석의 이름을 기록했지요. 물론 천국의 보석에도 이름이 있지만 천국에서 불리는 보석 이름을 기록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 땅의 보석 중에서 닮은 보석의 이름으로 기록에 놓았기에 대략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료 화면에 보석들을 보실 때 보석의 빛깔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보석에 진정 담고 싶으셨던 영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되지요. 그러면 일곱 번째 기초석 황옥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비입니다. 자비는 사전에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자비의 영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이해하는 마음,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선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뜻이지요. 어떤 사람이라도 선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황옥이 상징하는 자비입니다. 이러한 자비가 마음에 임한 사람은 편견이 없습니다. 누구는 이래서 좋고 누구는 저래서 싫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지요.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원수도 없지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만 보려 하고 좋게만 생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포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설령 명백히 드러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도 오직 긍휼이 대하게 되지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해해 주며 포근히 감싸주는 마음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성경 사례로는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자비가 가장 승한 분은 단연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물론 예수님의 마음에는 열두 보석의 마음이 모두 임해 있지요. 그 중에서 자비에 해당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팔자인 가룟 유다에게 나타내신 마음이 바로 자비에 해당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자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나를 배신할 자다 하고 배척하며 멀리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지요.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가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 위해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능히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이지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자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비록 평신도였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스데반을 급기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위해 돌로 치는 저들을 위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한 것입니다. 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다는 뜻이고요. 육적으로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이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는 증거이지요. 마음에 어떤 미움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혹여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서든 믿음의 형제 중에서든 직장 동료 중에서든 싫은 사람이 있는지요? 저 사람은 나오고 마음이 안 맞아서 저 사람은 항상 나를 반대하니까 싫다 이렇게 싫어서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내 생명을 해하려는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이유로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자비의 마음과 얼마나 거리가 있겠는지요? 어떤 미운 사람도 싫은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며 포용하고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겠는지요? 이처럼 아름다운 자비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황옥이라는 보석의 빛깔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여성대원님들 가운데는 남편을 미워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뭐 편지로든 아니면 저에게 이제 기도 요청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 남편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남편을 싫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게 그러면 그 초신자도 아닌데 얼굴을 알만한 분인데도 아직도 남편의 미움을 미워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싫어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또 자녀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요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뭐 속을 많이 썩이겠죠. 남편이 핍박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미워하겠지만 이런 미운 감정이 없어져야 핍박도 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심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남편이 변화될 텐데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이상은 남편도 변화될 수가 없고 자녀들도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예루살렘 성벽의 여덟 번째 기초석인 노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곡은 영어로는 베릴이라는 보석으로 연한 청록색의 녹주석에 해당합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곡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에 범사에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란 힘들게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참기도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참기도 합니다. 분노, 혈기, 원망, 탄식, 미움 등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지만 표현하지 않으려고 눌러 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래 참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악이 없고 오직 선만 가득하여 참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필요 없는 그런 참음을 원하시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오래 참음이 그런 참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악이 없고 선과 사랑만 가득하면 사실 참음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사람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음이라 표현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오래 참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차원의 오래 참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더 큰 의미로 사랑장의 오래 참음을 포함하지요. 사랑장의 오래 참음은 개인적으로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 참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더 포괄적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범사에 오래 참는 것이지요. 바로 노곡에 담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요.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축복을 주어야 가장 좋을지까지도 아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여러분들께 믿고 기도하십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변함없이 믿고 간구해 오셨는지요? 하나님 말씀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 겁니다. 근데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심은 대로 바로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기도 합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물론 기도하는 분이 참음이 필요하죠. 왜 나는 심은데 응답이 오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응답을 척척 받아가는데 응답 오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고 지금 주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죠. 아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시는데 지금 주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잘못이 없어진다, 잘못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욕심이 돼도 안 되고 잘못되어지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어지는에 따라서 또 주시기도 하고 또 영혼이 잘 되어서 주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혼이 잘 되어지는 만큼 따라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 말씀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철회하고 금식도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는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곧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땅을 헤집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심었으면 싹이 나고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오래 참아야 하지요. 그렇다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저 도시로 가서 몇 달 있다가 와서 이제 그 씨 뿌린 것이 얼마나 자랐나 보면 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잡초를 뽑아주고 해충을 막아주는 등 땀 흘리며 가꾸는 수고를 하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시골의 농부들이 한 2년간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대가마 여러분들이 영으로 들어가기 노력한다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농촌의 농민들이 어떻게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은 뭐 기계가 있고 뭐 그냥 약도 뭐 있고 좋고 뭐 벌레담요 뭐 해초제도 있고 다 하니까 하지만 풀도 뭐 그냥 해초제로 다 죽이고 하지만 옛날에 농사법은 50년대나 60년대나 70년대 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지고 밤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1년 12달. 겨우 뭐 명절날. 명절날도 어느 분들은 오후에 나가서 일한 분도 있어요. 추석 명절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수확 다 거두고 나서 겨울에도 또 일을 해야 돼요. 남자분들은 남자분에 맞게 일을 합니다. 새끼도 꿔야 되고 덕석도 만들어야 되고 가마니도 만들어야 되고 가마니도 짜서 전부 만드는 거예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지붕 다시 해야 되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길쌈해야죠. 뭐 옷도 전부 자기가 목화도 자기가 재배하고 실도 만들고 또 배도 이제 배틀에 짜서 만들고 또 배 날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옷 만들어야죠. 버선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손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입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뭐 벼를 이렇게 벼로 나왔다고 또 쉽습니까? 오늘날은 뭐 전부 기계 속에 나와서 돌멩이까지 없이 이렇게 다 골라 나오지만 옛날에는 전부 그 이제 나락도 100개 뉘를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벼를 벗겨서 쌀로 벗겨낸다 이 말. 이것도 참 손수해야 된다 이 말. 손수 발로 방각이 디뎌서 빠서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야 쌀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 보리도 마찬가지. 보리 그대로는 밥 못 해 먹죠. 보리도 방각에 일일이 손수 빠서 찍고 해가지고 벗겨내가지고 그걸로 밥을 지어 먹어야 된다 이 말. 모든 걸 집에서 만들어야 돼. 허다모데 비누도 전부 집에서 만들어야 돼. 집에서 다 비누를 만들어 썼어요. 쉴 틈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 나가 밤중에 돌아와. 밤에도 뭐 와서 또 밥 지어야죠. 청소해야죠. 그리고 또 밤일 해야죠. 그렇게 땀 흘려 농사를 지었어도 거두는 것은 겨우. 그러다 농사 진 것도 소당농에서 또 줘야죠. 갚고 나머지 얼마 안 되는 걸로 1년을 버티지 못한다. 1년을 살지 못한다. 이 말. 근데 그런 수고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2년만, 1년이나 2년만 한다고 해봐요. 누가 영으로 못 들어겠습니까? 그렇게 땀 흘려 기도하고 그렇게 히브리서의 말씀한 대로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 버리려고 한다면 영으로 못 들을 뿐 없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편에서도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 기쁨, 기도, 감사, 충성, 계명, 지킴, 사랑이라는 일곱 명의 합당한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에 맞춰 합한 분량을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채우는 이런 것들은 농사 짓는 것에 비교해서 너무 수월합니다. 농사는 땀 흘리고 얼마나 힘들게 아프도 병원에 한번 뭐 옛날에 병원이 있나요? 뭐 약이 제대로 있나요? 끙끙 앓으면서도 일을 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아기 낳고 뭐 일주일, 이주일 쉬나요? 아기 낳고 또 불과 하루, 2, 3일 지나면 또 일터에 나가야 돼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도 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곱 가지 이런 분량을 채우는 거 기뻐하라. 얼마나 쉽습니까? 감사하라. 얼마나 쉬워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래 참음의 시간은 온전한 응답을 받기 위한 시간임을 알아 더욱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은사집회가 있었는데 은사집회 보면 오래 참았던 사람들은 응답을 받읍니다. 오래 참았던 사람. 그냥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참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참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제 중국교구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국교계 책임자들, 중국교계는 대부분이 다 치료받았다고 그래요. 근 뭐 다 치료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이제 마치고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사택에 오는데, 교회에서 사택까지 성도님들이 길에 쫙 서 있죠. 교회 뭐 마당 입구에서부터 해서 다 나오는 쫙까지 서 있고, 또 사택에 가면 신학교 돌리기 전에 버스길 큰 데서부터 쫙 서가지고 신학교까지 또 사택에 올라가는 데까지 우리 성도님이 쫙 서 있어요. 그럼 차 안에서 악수하죠. 악수하면 예, 당회장님 나 치료받았어요. 여기 치료받았어요. 저기 치료받았어요. 아,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치료받았어요. 우리 아버님 시골에서 모시고 왔는데 치료받았어요. 그냥 하는 말이 치료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치료받았는데 또 여러분들 욕심이 많았어요. 여기 명찰을 보니까 병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병들. 이 병이 한두 가지. 보통 뭐 대여섯 개씩 어떤 분은 일곱, 여덟 개씩 막 썼단 말이에요. 이거 다 읽고 기도하기는 너무 시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아주 중한 병부터 위에다 쓰세요. 위에다. 중한 거 꼭 내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맨 위에다 쓰세요. 순서 막 바꿔서 막 쓰지 말고요. 제가 순간순간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보면은 중간이가 중간병이 있고 위에는 그냥 별거 아닌 거 있고 중간이 막 또 밑에가 있고 찾아서 읽느라고 참 쉽지 않았어요. 한두 개라도 병명 불러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 막 섞여 있으니까 가장 중간병부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도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뭐 에이즈도 치료받고 암들도 치료받고 뭐 폐병 무슨 병? 남자 그 파킨슨식 병 뭐 이런데 그런 분 하나를 보면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어떤 분은 약값이 하루에 매일 약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약을 딱 끊어버리고 그 돈을 모아서 또 드리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를 해온 거예요. 7주 특별 전화 때도 쭉 준비해오고 이제 은사집회 한번 이렇게 친히 안수한다는 이때를 사모해서 이때는 내가 꼭 치료받아야겠다고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들이 하고 어제 암도 치료받은 분 보니까 참 이 암 때문에 가정들이 화평해졌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형제도 많고 자매도 많은데 암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암을 갖다가 가족들에게 알렸더니 가족들이 이제 모여 기도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암도 치료받았다고 어제 토요일 날 남조장 모임이 사택에 있었는데 남조장 모임에 어떤 여성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뭐 집사님인지 교회에서 알만하고 일꾼 장로님 가족이거니까 제가 얼굴을 잘 알았는데 생소하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게는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다 악수가 끝나고 나가니까 맨 나중에 있다가 당회장님 너무 감사해서 왔어요. 왜요? 암을 치료받았어요. 암을 치료받아 너무 감사해서 왔다고. 또 남편도 또 치료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며 우리 가족이 모여서 늘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은사집회 때 치료받기. 그래서 결국 또 치료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오래 기다렸고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기도했던 분들은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단일치기. 은사 집회 친히 안수한다니까 그냥 시골에서 한번 오세요 해가지고 뭐 오고 준비도 없이 오고 이런 저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별로 기도로 준비함도 없이 이렇게 참석한 분도 있고 요행을 바라고 참석한 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참 많으나 그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대폭적으로 많이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그 병이 하도 많으니까요. 이 병 중에 전체 다 치료받은 분도 있지만 또 중한 것만 치료받은 분신 분도 있어요. 다는 아니어도 한 뭐 일곱, 여덟 개 중에 한 두세 개만 치료받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 두세 개 치료받았다는 것은 나머지도 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다 치료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치료해주면 또 하나님 떠나면 안 되니까. 어떤 부분은 이제 이렇게 너무 병명을 많이 써가지고 해서 왜 이렇게 병명을 그냥 사소한 거에 다 썼습니까 했더니 그 안 쓰면 치료 안 해주신대요. 병을 이렇게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고 해야지 안 쓰면 치료 안 해주신단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한 것만 몇 개 써도 돼요. 그럼 나머지야 그냥 자동으로 치료되는 거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 구하지 않으면 치료 안 되느냐? 네, 정말 병이 있는데 내 병을 숨기는 거예요. 주위에도 숨기는 거예요. 목자에도 숨기는 거예요. 좀 부끄럽게 여긴다 할까요? 또 그러한 병들이 있죠. 숨기는 거예요. 뭐 에이즈다 숨기는 거예요. 폐병 숨기는 거예요. 그 다른 병만 말하고 좀 말해서는 안 될 병을 숨기는 거예요. 또 뭐 여자분들 숨기는 게 있고요. 또 하여튼 뭐 성병 같은 거 숨기고 드러내서 고해할 거를 그러지 않냐고 숨기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성경은 고하라고 했어요.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기도해주고 다 하게 알리라고 하는 거지 숨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 앞에도 숨기니 됩니까? 전에 어떤 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치료받았는데 딱 치료 못 받은 게 있어가지고 뭐 암도 치료받고 치료받았는데 치료 못 받은 게 있어가지고 서운해서 떠났대요. 아니 암까지 치료받았는데 왜 서운해 떠납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아봤죠. 그 서운한 병이 뭐냐? 에이즈라는 거예요. 에이즈는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암은 늘 기도받아서 치료됐는데 에이즈는 숨긴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고도 또 서운하다고 떠난다 이 말. 네, 그래서 정말 알려야 할 걸 숨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나님 역사를 안는 겁니다. 그러나 중한 병들을 하고 나머지 사소한 거는 여러분이 알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전에 어떤 이제 여수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자살하려고 농약 먹었지 않습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속이 다 타버리고 뭐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울산에서 집회할 때 광주에서 거기까지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분들이 해서 오셨다 모시고 왔다 이 말이에요. 집회 끝나고 내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치료가 됐죠. 농약 먹고 그 이제 치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치료가 됐는데
그때 여러분도 아시지만 기도하지 않은, 전혀 기도하지 않은, 알지도 못한, 결혼해서 21년이 됐는데도 잉태하지 못했다 이 말. 이것까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잉태 축복까지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주신 겁니까? 더군다나 자살하려고 농약을 마셨는데 그건 치료해 주시고 왜 또 잉태는 구하지도 않는데 왜 그건 치료해 주셨습니까? 이 여인이 자살하려고 한 목적이 아이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결혼해서 21년간에도 잉태하지 못하니까 남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얼마나 자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불쌍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까닭에 여러 핍박과 힘듦을 알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물론 믿음이 있다면 자살 못하지만 그때는 초신자고 믿음이 전혀 없을 때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잉태 축복까지 치료해 주시면 잉태 축복까지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건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긍휼에 있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사람 사이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장의 오래 참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상대라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믿어주고 참아주며 잘될 것을 바라봐 주려면 오래 참아야 하지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행동해도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해주고 감싸주며 용서해주고 양보해주며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오래 참음이 많이 임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나를 싫어해도 찾아갑니다. 심지어 욕하고 핍박을 해도 웃으면서 또 다가가죠.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랑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 우리 대표적인 분으로 만민교 대표적인 분으로 이정순 권사님입니다. 이정순 권사님은 전도하러 가정 들어갑니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 뭐 그냥 뭐 여하튼 물을 뿌린 적도 있었는지 여하튼 욕도 하고 못 오게 한다. 그래도 또 웃으면서 다음에 또 간다. 또 다음에 또 간다. 어떤 때는 6개월이 걸리고 어떤 때는 1년이 걸려서 결국은 열매를 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은 절에 다니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또 가고. 결국은 그래서 열매를 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순 권사님이 전도회에서 등록된 분들로 우리 교회 일꾼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전도회 보통 1등, 교회에서 1등을 자주 하셨고 기독교 방송인가에도 전도왕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세도 많으세요. 지금 76세인가요? 한 76세인가 되시죠? 아, 맞으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예. 저 권사님은 뭐 병원에 한번 간 일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한번 간 일 없고 뭐 약 먹은 일 없고 철야 뭐 기도 쉬어본 일 없고 그러면 저렇게 전도도 잘하시고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네요. 영안이 열려서 보고 싶다는데 영안은 안 열렸어요. 하나님이 저분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사신 분이니까 그렇게 영안 열어주지 않아도 영안 열어주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이것도 축복이거든요. 자, 이처럼 전도 대상자에게 선과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면 영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 대상자를 붙들고 있던 원수마귀 사단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전도자가 끊임없이 선과 사랑으로 나아가니 그 빛으로 인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지 말고 영적 내가 저분을 전도해야겠다면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선 전도할 때 상대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쳐줘야 됩니다. 이게 전도하고 만날 때마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를 놓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내 하면 안 되겠죠? 마음속으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저 영혼 내가 전도하려고 저 영혼을 방해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해방하는 방해하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전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도는 마음속으로 하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이렇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계속하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결국은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빛의 사람이 자기를 물러가라고 계속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면 결국은 물러가게 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전에는 이제 참 전도할 때 저는 뭐 밤낮없이 전도 대상자만 있으면 전도를 했습니다. 뭘 하든 전도했어요. 노동일 할 때도 쉬는 시간만 되면 식사 시간 또 세참 시간만 되면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간 있으면 잠깐 누워 자려고 하는데 뭐 자든 말든 저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또 일 끝나고 이제 뭐 한 잔씩 마시러 가죠. 그러면 같이 이제 동네 같이니까 그거 끝나고 같이 버스고 뭐 두 번이면 갈아타고 와야 되니까 같이 동행하죠. 가면 저는 마시진 않더라도 이제 그 양념은 먹죠. 죄송합니다. 양념이 그 어떤 반찬 그건 먹죠. 그런 순간에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게 볼 때도 그렇고요. 가게 볼 때도 이게 가게 뭐 돈 버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가 누군가 찾는 거예요. 다 이제 손님들 알죠. 교회 다닌지 안 다닌지 다 안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닌 뭐 형제자매가 오면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오면 거기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를 어떻게 내가 전도할 시간 얻을까? 그러다가 마침 이 문 닫을 이제 11시 한 40분이면 문 닫고 그리고 교회 철회하러 오는데 한 11시쯤 돼서 이제 문 닫을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그때까지 안 가고 대부분 다 갔는데 안 가고 딱 책 보고 있으면 거기 탁 이제 대상자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예, 시간만 있으면 전도를 했습니다. 왜? 네,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지옥 갈 걸 생각하니 불쌍해. 그래서 시간만 나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한 그들이 그 금호동, 옥수동 그 많은 젊은이들, 학생들이 우리 개척할 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오늘날은 다 일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어 있고 최종이 되어 있고 일꾼들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도 대상자도 마음의 문이 열려. 결국 원수마귀도 물러가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셋째로 자신의 마음을 개조하기 위한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개조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비진리와 악을 뽑아내고 진리와 선을 심는 작업을 말하지요. 이처럼 마음을 개조할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갓난아이의 믿음에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이어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비의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참 자녀의 믿음이고요. 예, 이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마음을 개조하는 작업이 꼭 있어야 하지요. 마음을 개조하는 작업은 밭을 개간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야 하지요. 때에 따라 흙을 갈아엎어줘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되어 무엇을 심더라도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지요. 마음 안에서 악을 발견하여 벗어버리는 만큼 좋은 마음밭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질 때 싹을 내고 잘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런데 밭을 개간할 때 힘쓰고 애쓰며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하듯이 마음밭을 개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은 능력을 받아 묵은 땅과 같은 육의 마음이 개간되지요. 이 과정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때론 낙심하며 좌절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여기에도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가 더디게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되새김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 마음밭을 개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마음밭을 온전히 개간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바라보며 더욱 감사함으로 일고 가야 하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올해 밭을 다 개간하지 못해 좋은 소출을 내지 못했다 해도 열심히 수고한 만큼은 거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고 또 내년을 기약하면 되지요. 앞으로 더 잘 개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개조하기 위한 오래 참음도 힘들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오래 참음으로 꼭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참 자녀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도 시골에 보면 농사도 참 노력하는 만큼 거두더라고요. 참 부지런히 저희 집에 앞에 집이 한 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사무소가 있고 면사무소가 저희 앞에 집이 한 채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의 그 주인이 그렇게 아주 열심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데서 그래도 뭐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좀 부유해지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할 만큼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밭을 개간하는 만큼 내 마음밭을 개간하는 만큼 땀 흘려 또는 피 흘리까지 죄와 싸워 버려나가는 만큼 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밭으로 개간이 되어지는 거죠. 옥토밭이라면 바로 영의 마음이지요. 선한 마음, 영의 마음. 이 옥토밭에는 씨를 뿌리면 잘 나고 잘 자라고 알곡으로 잘 맺혀진다 이 말입니다. 가시 떨기밭, 뭐 잡초밭, 돌멩이 있는 밭 이런 데야 심어야 잘 나겠습니까? 제주도에다 씨 뿌려봐야 얼마나 뭐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옥토밭은 잘 자란다 이 말입니다. 열매도 굵게 잘 맺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도 영으로 읽은 선한 마음으로 여기에다가 심는 것은 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도 착착 받는 것이고 또 심을 때 응답도 이 30배, 60배, 100배로 척척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란 오래 참음으로 꼭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참자녀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일곱 번째 기초석 황옥과 여덟 번째 기초석 노곡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옥은 자비, 노곡은 오래 참음이라는 영의 마음을 상징하는 보석이라 했지요. 이런 보석 같은 마음들이 하나씩 여러분의 마음에 알알이 맺힌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야말로 마음이 천국이지 않겠는지요. 여러분이 오래 참음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노력해 나가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지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들로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의미하는 황옥으로, 오래 참음을 의미하는 녹옥으로 아버지 또 변화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의 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사진을 보내온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본의 이토 마사키 목사님, 6월 11일 수요일 마스모도 만민께 손수건 집회합니다. 강사로 이토 마사키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풍성히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자가 참석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의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경 고혈압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해 주옵소서. 고혈압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또 장갈렙 혈당 수치 낮아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당뇨병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 임하라. 남윤녀 위암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 임하라. 위암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안중뇌 뇌경색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내 경세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방귀천 유방암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팔 통증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또 이웃나라 치매도 물러가라. 김영신 치매야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두통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류봉주 심장병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고혈압도 물러가라. 정상 수치되게 하시고, 갑상선 어지럼증 무기력증 구토 증상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니라. 천외포 가정 복음화 이루어 주시고, 아들의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딸의 부인병 뼈 질병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황음파 기도의 말씀을 깨우치는 능력 주시고, 참 믿음 갖도록 축복하시고, 대학 입학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모든 길림의 모든 일꾼들이 능력받아 사명감당 잘하도록, 또 새로 구입한 차량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운전대 잡아주시고 항상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외부 차량이 접속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능력 불어넣으시고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 몽골에 란첸서놈 심장이 빨리 뜁니다. 정상이 되게 하시고, 혈압도 정상이 되게 하시고, 눈도 잘 보이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토와 가족 복음화 이루어주시고, 집과 땅이 좋은 가게에 팔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절자르갈 심장 신장 관절 고통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고통을 물러가 심장 관절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한 말보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아버지가 술을 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절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속병 피부병도 깨끗하게, 모든 기관의 병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수많이 치료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더 아버지 강건하게, 또 내일은 더 강건해지게, 모두 모두 온전하여지게 축복해 주시고, 치료받지 못한 이 있다면 아버지 또한 치료해 주시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아버지 또 오래 참음과 또 아버지와 죄의담도 헐어버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두라도 나도 복받으며 꾸어질지 꾸지 않으며 머리되는 축복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마다 원수마서 어둠이지니 깨우지고 분쇄되게 하시고,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 원합니다. 아버지여 두루두루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해외에 있는 모든 죄종들, 양떼들, 또 교회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교회 차량도 성도의 차량도 항상 운전대 잡아주시고 실수하지 않고 운행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났으면 당회장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교회와 또 GCN 시청자, 전 세계 GCN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